네, 이번엔 요 미니 수트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요 안에 소프트 셀렉션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그 테이퍼를 줄 때랑 여러 개를 선택해서 테이퍼를 줄 때랑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여기 보면 섹션이라고 단면을 잘라서 이쪽에 바이어스를 한번 완성해 가는 과정이랑 여기 단추까지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 매핑이 되어 있는 모습이랑 이렇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쉐입의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스는 350에 350, 하이트는 한90 정도로 해서 만들고요. 랭스 세그먼트를 10, 위드 세그먼트 10, 하이트 세그먼트 3 이렇게 되는 걸 만들어 볼게요. X좌표형, Y좌표형, Z좌표를 370 정도로 이렇게 높이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요. 에디트 폴리 줍니다. 서브 셀렉트 버텍스 부드럽게 선택을 할 겁니다. 이그노 백페이싱 체크하고요.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해 주는데 뒷면에 효과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펄오프 값은 한50 정도를 줘서 자, 버텍스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했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Y축으로 좀 내려줬어요. 서브 셀렉트 풀고요. 더블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들어 줬습니다. 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 찾을 수 있겠죠? 이때 FFD 박스 컨트롤 포인트를 가운데 컨트롤 포인트 선택해 주고요. Alt 키를 눌러서 요 밑에 두 줄은 선택해서 제외하고요. 위를 뽕긋하고 뽕긋 올려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를 한번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쉐입의 섹션이라고 하는 걸 탑뷰에서 하나를 만듭니다. 자, 이 만든 섹션은 무브 툴로 이렇게 쿠션 옆부분이 노란 선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위로 적당히 올려서 마음에 드는 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디파이에서요, 크리에이트 쉐입 오케이 하면 이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섹션은 필요 없기 때문에 버렸고요. 셀렉트 바이 네임, 셀렉트 오브젝트를 봤더니 좀 전에 만든 라인 추출이 된걸 선택했습니다. 렌더링에서 이너블린 렌더로 이너블린 뷰포트 두께를 적당히 해줬습니다. 모퉁이가 너무 좀 각이 졌네요. 조금 아래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받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스는 320에 320, 높이는 70짜리로 랭스 세그먼트 1, 웨지 세그먼트 1, 하이트 세그먼트 1. 자,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형, Y좌표형, Z좌표를 300 하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 위치에 밑받침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자, 에디트 폴리 주겠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컨트롤 A 전체를 선택 잡은 걸 챔퍼 줄게요. 얘는 한3 정도 줘볼까요? 3, 오케이. 자, 각을 지게 만들었고요. 이제 다리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의 아니야.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박스 다리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랭스 세그먼트 35, 위드 세그먼트 35, 하이트 300짜리로요. 랭스 세그먼트 1, 위드 세그먼트 1, 그 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를 20개 해가지고 얘를 왜냐면 우리가 테이퍼를 줄 거기 때문에 높이로 많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테이퍼 주겠습니다. 테이퍼, 아, 그 전에 에디트 폴리로 엣지를 좀 부드럽게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경계를. 자, 하나의 엣지를 선택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를 링 하게 되면 같은 방향이 선택되고요. 루프 하게 되면 걔가 쭉 연결된 게 선택이 됩니다. 자, 챔퍼 주겠습니다. 1만 줄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테이퍼를 주겠습니다. 테이퍼 어마운트를 한0.5 정도 줄까요? 그랬더니 위는 퉁퉁하고 아래는 좁게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왜 마음에 듭니다. 복사합니다. 쉬프트 키로 탑뷰에서 Y축으로 한 세트를 인스턴스 복사 위치 잘 잡고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X축으로 인스턴스 복사. 자, 요렇게 잡아졌습니다. 요거를 프론트뷰에서
한꺼번에 선택 잡은 걸 테이퍼를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테이퍼 이번에는 값을 마이너스 값을 줘볼게요. 그랬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우리가 다리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때 단추를 한번 만들어서 재질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탑부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페어 구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무브 툴로 위치를 좀 잡아보죠. 여기죠, 여기. 온폭 파여진 데다 가져오고요. 스케일로 Y축으로 얘를 납작쿵하게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봤더니만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로테이트도 살짝 줘야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요 녀석을 Shift 키를 눌러서 반대편에다가 인스턴스 오케이 복사를 하나 하고요. 요 두 세트를 이번엔 자, 여긴데요. 아, 여기서도 봤더니만 로테이트가 살짝 이루어져야 되네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무브도 조금 잡아주고요. 에, 미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좀 봐보십시오. 얘가 그냥 미러가 되면 그냥 일단 미러 해볼게요. 자, 미러를 주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로 오케이 미러 한 것을 위치를 잡아보죠. 이쪽 편에다. 자, 여기다가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단추 4개가 완성이 됐어요. 자, 재질을 줄 건데요. 머테리얼 에디터에서 V-Ray 머테리얼을 주고자 했더니 V-Ray가 안 불러지고 있어요. 이거는 렌더 씬에서 자, 여기입니다. 어사인 렌더러가 디폴트 스캔라인 렌더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V-Ray 어드밴스드 V-Ray를 불러줬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를 V-Ray 머테리얼 디퓨저 펜 맵 버튼 눌러서 비트맵으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림은 제가 OK 맵스에 있는 패브릭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림이 패브릭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자, 요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얘를 가져왔습니다. 뷰 이미지 하면 요런 패브릭이에요. 얘를 자, 쇼맵인 뷰포트, 뷰포트에서 보겠다라고 하고요. 자, 천 재질을 만들 때는 디퓨저 펜 맵 버튼을 눌러서 천 재질을 가져오고요. BRDF라는 곳에서 얘를 워드라를 선택해줘야지만 빛을 흡수합니다. 자, 재질을 한번 적용해볼까요? 위에 바이어스란 단추까지 몽땅 한번 이 재질을 어사인하고 적용해볼게요. 그런데 그림이 제대로 안 나타나네요. 이때 해주는 게 바로 UVW 맵핑이죠. UVW 맵 박스 형태를 주겠습니다. 자, 크기는 일단은 350에 350에 높이도 350 그래야지만 같은 문양이 옆에까지 흘러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렌더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매핑 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